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134번을 잘못 설명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아마 요걸 얘기한 것 같은데, 요렇게 있을 때, 여기를 해모글로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당연히 미오글로빈이고, 여기가 해모글로빈이죠. 근데 거꾸로 얘기했었어? 이거 미오글로빈. 그러니까, 산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를 생각하면, 산소를 받는 쪽이 포화도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죠. 그럼, 가로축이 산소 분압이고, 세로축이 포화도이니까, 그럼 같은 산소 분압에서 비교를 했을 때, 미오글로빈의 포화도가 더 커야죠. 미오글로빈은 근육세포에 있고,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있고, 그럼 적혈구에서 근육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적혈구가 산소를 잘 놓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헤모글로빈의 해이리도가 커야죠. 해이리도가 크다는 얘기는 포화도가 작다는 얘기. 말이 헛나왔나 봐요. 자, 그리고, 오늘 45쪽 149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은 폐포와 그 단면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는데, 옳은 것을 보기에 쓰이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기 기억 바로 갈게요. 폐포는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죠. 폐포는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 내용을 모른다 치더라도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물이 알고 있죠.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 벽이, 혈관 벽이.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폐포를 지금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죠. 그럼 세포가 만약에 만약에 폐포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면, 그럼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는 굉장히 이상스럽게 생겼죠. 무슨 말 알겠어? 지금 봐봐. 폐포가 만약에 세포 한 개로 되어 있다면, 그럼 모세혈관이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게 하나의 세포여야 되잖아. 그 모양이 역사 그물망처럼 생긴 게. 그죠? 그렇게 생기지 않지, 세포가. 그래서 지금 거기 그림상에서 모세혈관 굉장히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폐포도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A에는 정맥혈, B에는 동맥혈 흐른다 그랬는데, 자, 그림으로 가서, 동맥혈, 정맥혈 이렇게 나눌 때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많냐, 적냐. 그럼 지금, 그림은, 폐포와 그 단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는 그 혈액이 어디에서 오냐면, 심장에서 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심실에서 오죠. 우심실에서. 그러니까 A는 동맥혈, 정맥혈, 정맥혈. 그러니까 산소가 적은 혈액을 폐로 보내서 그 폐 쪽에서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 받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정맥혈, 그리고 기체 교환 일어난 결과 B가 동맥혈.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기억이 O2, CO2? CO2, 니은이 O2. 해서 기억 맞고, 미안, 니은 맞고, 기억 틀렸고요. 니은 맞고, 디귿 맞고. 자, 그래서 답은 3번. 150번으로 가서. 표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혈장, 원료, 오줌의 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A, B, C는 각각 단백질, 요소, 아미노산 중 하나이라 그랬는데, 그럼 A, B, C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ABC 왼쪽에 있는 포도당. 포도당은 혈장의 농도와 원료의 농도가 같고, 그러니까 그 혈장에 있는 녀석이 덧붙여서 사구체에서 이제 봄원 주머니 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 봄원 주머니에 있는 용액을 원료라고 하는데, 그럼 사구체, 다시 말하면 여기서 혈장은 사구체 농도로 봐도 돼요. 그럼 사구체의 농도와 포도당 얘기입니다. 혈장에서의 농도와 원료에서의 농도가 같다라는 얘기는, 즉 사구체와 봄원 주머니에서 포도당의 농도가 같다라는 얘기는
여과 일어날 때 확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분화합체는 확산이 아니에요. 그냥 여과압에 의해서. 그럼 여과압은 사구체에서 지금 여과압 하는 순간 그림이 요 내용이 떠올라야 돼.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일어나는데 그 여과 일어나는 데 있어서 사구체의 혈압은 1번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보먼주머니 압력은 사구체 쪽으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사구체 혈장 삼투압을 2번이라고 합시다.